제가 현실적으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프로치 최소 저는 5타 이상은 세이브 보지 않을까. 손목을 써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께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프로치의 종류는 상황별로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은 일단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공부터 지금 핀까지는 한 15m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먼저 어프로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랜딩 지점에 떨어져서 공이 핀 옆에 지금 붙었습니다. 자, 제가 어프로치 할 때 제일 조심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터덕이에요. 자, 이렇게 그린 주변에 딱 와가지고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다 잘 와놓고 이렇게 가까운 어프로치를 두고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타수도 잃어버리지만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전 팁을 알려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른발 앞에 둬라, 체중도 왼쪽에 둬라 그런 이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찌그러뜨리는 이런 모양은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자, 체중도 왼쪽에 두고요, 공도 오른쪽에 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터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도 오른발에 두고 체중은 아직 왼쪽에 두지 말고요, 내 명치가 왼발등 위쪽에 그냥 실려 있다, 왼발등 위쪽에 이렇게 실려 있다는 생각으로 딱 뭔가 얹혀져 있으면 이걸로도 뭔가 체중이 왼쪽에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하체만 왼쪽이지 사실 우리 상체는 오른쪽에 지금 체중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대5인데 여기에서 내 명치가 왼발등 위쪽이다. 그리고 한번 다시 쳐볼게요. 자, 치니까 지금도 이제 공 핀 쪽에 가깝게 붙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골프라는 운동은 뭐 빨리 넣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누가 더 큰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주변에 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아, 내가 만약에 뒷땅이나 아까처럼 철퍼덕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셋업을 조금 신경 써서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터치할 수 있는 공이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치는데 이렇게 손목을 써서 걷어 올리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뽕 떠서 이제 가는데 사실 이 공은 왜 안 좋냐면 일정한 런과 일정한 스핀량이 이 감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랜딩 지점이 예를 들어서 5대5로 봤을 때 5m가 떠서 5m 굴러간다 이런 계산법이 나와야 되는데 어쩔 때는 그냥 바로 쓰고 어떨 때는 그냥 또 굴러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프로치 하기 전에 왼손등 있죠? 왼손등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딱 잡아주세요. 잡아놓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손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왼손등이 하늘을 보면 오른손도 당연히 같이 오면서 이렇게 걷어내지겠죠. 그게 아니고 아, 왼손등이 계속 타겟을 보고 가는구나. 계속 하세요. 팔을 뻗고 하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늘려놓고 계속 이렇게만 움직여보세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계속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두고 그대로 클럽을 잡아보는 거예요. 잡을 때 클럽 페이스랑 내 왼손등이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게 이렇게 꺾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빈스윙을 좀 해볼게요. 보세요. 하는데 걷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프로님들이 손목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또 여러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딱하게. 그게 아니고 자, 왼손등이 타겟, 타겟, 타겟. 자, 지금 근데 하면서 잘 보세요. 제가 클럽 헤드를 올려주고 있죠. 올려주는데 탁탁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스냅이 들어가요, 스냅이. 그리고 내 왼손등과 클럽 페이스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방향성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정한 스핀이 걸려서 일정한 런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을 때 다시 보여드리면
탁 치고 왼손등. 무조건 여러분들 일단 왼손등을 생각하세요. 왜냐면 방향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치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왼손등이 일단 주가 되게 움직여라. 최고의 궁금증이 뭐냐면 클럽 헤드에 리딩 엣지로 공을 쳐야 되나요? 아니면 바운스로 공을 쳐야 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궁금증에서 또 헤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자세에 신경 써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 리딩 엣지고요. 이 부분이 바운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바운스로도 할 상황도 있고 이제 리딩 엣지로도 할 상황에서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아마추어라면, 특히나 실전에 경험이 없는 많이 부족한 아마추어라면 바운스보다는 리딩 엣지로 어프로치를 할 것 같아요. 핸드 퍼스트를 좀 확실하게 해서 리딩 엣지로 공을 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드 퍼스트를 하고 리딩 엣지로. 방금 잘 들어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것 같아요.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더 큰 실수를 줄이느냐 게임이지, 누가 더 먼 거리를 넣어서 멋있게 치냐, 이거는 사실 운입니다. 자, 내 명치는 왼발등에 얹혀져 있다. 그리고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리딩 엣지로 공을 친다. 그러면서 이제 스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줘야 마지막으로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이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스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스냅을 갑자기 쓰라고 하면 손목을 써요. 손목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이 스냅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께 표현을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지금 제 발끝이 완전히 다 타겟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제 몸도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움직여 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면, 자, 보세요. 손목을 고정하고 움직이면 뭔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와요. 힘든데, 어느 구간까지는 손이 오는데, 어느 구간을 지나서는 이 몸이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헤드가 올라가주면 이 무게감이 늦게 떨어집니다. 탕, 탕, 탕.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공을 한번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공 한 요 발 중간쯤에 두시고 쳐봤어요. 손보다는 헤드가 확실히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스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를 높이려면, 이건 사실 잔디에 오지 않아도, 실전에 오지 않아도 연습장에서 매트 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습이거든요. 이렇게. 좀 웃기죠? 자세가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이제 해보면 이렇게 하고 다시 원상복귀해서 딱 쳐보면 이 뒤로 올라갈 때 손목의 쓰임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발 중간쯤에 공을 두고 쳐보는 거예요. 아까 제 왼손등 잘 기억하시죠? 자, 자세는 조금 이상하지만 리딩 엣지로 친다는 생각으로 공을 딱 쳐보는 거예요. 굉장히 임팩트가 좋아집니다. 정말로. 아, 이게 헤드 무게구나. 제가 아마추어 분들 어프로치 레슨 할 때 보면 천천히 올렸다가 세게 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고 굉장히 소프트하게,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어프로치를 생각하면서, 자, 올라가는 스피드, 내려가는 스피드가 일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졌을 때 그만큼의 런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무릎이라든지 하체를 걸어 잠가두면 안 돼요. 좀 풀려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움직이라는 건 아닌데, 백스윙 때는 좀 고정이 돼 있을 수는 있지만, 특히나 치고 나서도 이렇게 고정이 돼 있으면 갑자기 가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이 무릎이 같이 조금 리듬을 타주면 내 상체라든지 내 하체가 훨씬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고정은 괜찮아요. 딱 잠가둬도 괜찮지만, 치고 나서 칠 때는 클럽 헤드랑 내 명치랑 내 모든 게 같이 어느 정도는 리듬을 타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박자라든지 리듬감이 소프트해집니다. 필드에 왔을 때는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흐름에. 이 짧은 것도 흐름이 있어요.
스냅이 있는 거고, 아까 스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린 주변에서 최소 저는 5타 이상은 세이브 보지 않을까. 왜냐면 어프로치 잘못하면 또 3퍼트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린 주변에서의 실수만 줄여도 8타, 10타까지도 세이브 할 수 있다.